방송 반가 후 듄듄을 든든하게 이끌어가 듄듄 Friends We are 듄듄 Friends Yo yo 깜찍하게 든든한 듄듄 아연 상큼하게 든든한 듄듄 지연 힙한 매력 든든한 듄듄 요 두바두바 든든든든 Friends 든든 Friends 와! 듄이들 반가워요. 오늘이 벌써 8월 17일. 8월도 어느새 중간이 가버렸네요. 9, 10, 11, 12 이제 올해도 4개월밖에 남지 않았어요. 시간 진짜 빠르다. 한 번 떠나면 돌아오지 않는 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시간이래요.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고 알차게 쓰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또 한 번 떠나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 두 가지는 뭐죠? 바로 뭘까요? 아, 알려주세요. 뭘까요? 이미 나온 것 같은데요? 네, 바로 말과 기회입니다. 자, 한 번 내뱉은 말은 결코 돌아오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항상 말을 조심하고 또 기회가 왔을 때는 한 번에 딱 잡는 것도 중요해요. 네, 한 번 떠나면 돌아오지 않는 세 가지였습니다. 그럼 그거 기억하면서 오늘도 시작해볼까요? 듄이들, 오늘 기분 어때? 친구들, 지금 바로 반가워 듄듄 앱에 들어와서 기분 이모티콘을 누르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좋은 기분, 속상한 기분, 듄이들의 기분을 소개도 하고 또 위로도 해줄게요. 그럼 지금 바로 알려줘! 알려줘! 와! 와, 오늘도 듄이들이 많이 왔네요. 우와! 민서 듄이가 듄듄 사랑해요. 그리고 빵 터지는 실험실에서 기분이 좋아요 라고 올려줬네요. 저도 기분이 너무 좋아요. 저도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빵다빵다 듄이가 오늘도 듄듄하게 듄듄만 기다렸어요. 듄듄 화이팅! 화이팅! 라임이 좋네요. 듄듄하게 듄듄 좋아요. 네, 나일 다일 듄이가 듄듄 오랜만에 들어왔어요. 보고 싶었어요. 왜 오랜만에 들어왔죠? 저희는 항상 월, 화, 수, 목, 금 기다리고 있다고요. 매일매일 들어와주세요. 자, 그리고 우리 이해솔 준이는 운동하러 나가려고 했는데 비가 온대요. 아, 맞아. 비가 와요? 소나기 소식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조심. 네, 맞아요. 우산을 꼭 챙겨야겠죠. 윤희 준이가 어제 할머니 댁 다녀와서 기분이 좋아요 라고 해줬네요. 아, 할머니 댁 가면 맛있는 밥도 많이 맞아요. 먹어요. 너무 좋죠? 맞습니다. 친구들의 기분까지 세심하게 헤아리는 듄듄 정말 든든하다. 오늘도 실험의 퀴즈 보기만 해도 든든해진 재밌는 이야기들로 가득하죠? 중간에 문제가 나갈 때 장난 맞히면 선물 가득 받을 수 있으니까 오늘도 꼭 마지막 던져라 든든주 사이까지 함께하기로 약속! 이게 무슨 소리야? 아! 오늘 올림픽! 아, 오늘 올림픽 한 날 있었지? 가보자, 가보자! 오, 가자. 좋아, 좋아! 야, 어디 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아니야! 아, 일로 와! 제 1회 빵 터지는 올림픽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성화, 입장! 성화의 마지막 주자로 듄이들의 신체 건강을 책임지는 든든한 형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점화! 오늘 빵 터지는 올림픽의 선수들 입장! 와! 네. 자, 지금부터 세계 최초 신개념 올림픽 체육과 실험이 만난 빵 터지는 올림픽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예. 시작부터 열기가 장난 아닌데요. 그럼 우리 실험의 개최자 그리고 오늘 대회 개최자인 딩대형을 한번 불러봐야겠죠. 딩대형! 나와주세요! 야, 오늘 개회식이 어느 올림픽 못지않게 아주 완벽했어. 맞아. 근데 준준한 형은 갔나 봐. 오랜만에 보고 싶었는데. 준? 아! 어, 그 일이 바빠서 갔어? 어? 그래? 아, 바빠서? 아쉽다. 아, 그래. 아쉽다. 근데 우리 너무 거창하게 시작한 거 아니야? 맞아. 우리 어차피 실험만 할 거 아닌가? 아, 실험만 할 건데. 어? 아니, 무슨 소리. 오늘은 정말 경기를 해서 경기 이기면 진짜 금으로 된 금메달을 드립니다! 우와! 야! 그리고! 그리고?
금메달을 가장 많이 획득한 사람에게는 아주 어마어마한 상품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 와, 나 진짜 열심히 한다. 아니요, 내가 더 열심히 할 거야. 그렇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바로 첫 번째 경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좋아요. 내가 실험을 하다 보니까 이 탁구공이 엄청 많이 남더라고. 그래서 첫 번째 경기는 탁구공을 오랫동안 튕기기. 튕기기? 자, 여기에 보시면 탁구채 그리고 탁구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탁구채를 이용해서 탁구공을 가장 오랫동안 튕기는 사람에게 금메달 하나를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나 또 이런 거 진짜 잘하는데. 잘하지. 좋습니다. 네, 탁구공 하나씩 받으시고. 네. 자, 그럼 탁구채 다들 준비해 주시고. 네. 탁구채 이렇게 잡는 거 맞죠? 네, 편하게 잡아주세요. 뭐 하러 잡아요? 맞아요. 자, 그럼 준비. 조금씩 떨어지고. 네. 시작. 아, 뭐 가뿐하네요. 리듬을 타면서. 오! 하나, 둘, 자, 과연. 오, 다들 정말 잘해주고 있습니다. 자, 빨리 할 경. 자, 시간이 여러분 탈락해 주세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 탈락해 주세요. 오늘 아이고.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경기는 지연이가 승리. 우리 첫 번째 승리자 지연이에게 금메달 하나를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루지에 질까봐 일단 빨리 그냥 이렇게 탈락했습니다. 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자, 그럼 계속 경기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두 번째 경기는 바로 달걀판 관역에 탁구공을 쏴라. 자, 여기 보시면 달걀판으로 만든 관역이 있습니다. 네. 이 관역에 탁구공을 한번 튀겨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는데요. 네. 가운데로 갈수록 점수가 높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붉은색은 3점, 그리고 초록색은 2점, 그리고 노란색은 1점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벽에 맞거나 다시 들어가도 그건 인정이 되니까 그렇게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정타겠습니다, 선생님. 파이팅! 좋습니다. 네, 네. 하나씩 준비해주시고. 네. 제가 또 중학교 때 좀 날렸습니다. 날렸어요? 탁구, 네. 아, 좋습니다. 네. 탁구 좀 날렸습니다. 자, 네. 가뿐하게 할게요, 그냥. 네. 아, 가뿐하게 실패했네요. 지연이는 아쉽게 실패. 제가 한번 이어서 해볼게요. 아연이. 아, 좀 먼 것 같은데, 아닌가? 아연이 1점 100점. 이야. 자, 여비가 1점 이상을 넣어야 승리하게 됩니다. 자, 무조건 3점 들어갑니다. 네. 자, 기회 한 번밖에 없어요. 애취! 동점! 한 번씩 둘이 나갈까요? 동점. 이렇게 두 분이 1등이 1점씩 획득을 했는데 어떻게 한 번 더 진행을 할까요? 네, 빠르게 한 번 더 가겠습니다. 좋습니다. 아, 여비 빨리 먼저 하세요, 그러면. 시작! 아, 여비 또 1점! 1점! 저 여기서 해야 되는 거죠? 네, 네, 바로 하세요. 이렇게 해서 여비가 1점 획득하면서 여비가 금메달 하나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짜잔! 여비에게 금메달을 수여! 아, 감사합니다. 자, 계속 올림픽 경기 이어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우리 대망의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 메인 경기! 어? 바로 빵 터지는 실험 대결! 실험 대결? 응? 진이네, 다 같이! 하나, 둘, 셋, 넷! 빵빵빵빵빵이야! 완전 빵이야! 실험실이 빵 터져요, 지금! 와! 좋습니다! 자, 이번 경기는요? 네. 바로 탁구공을 높이 튕겨라! 자, 여기 보시면 종이컵이 있고요. 네. 그리고 탁구공이 있습니다. 네. 이 탁구공을 종이컵에 이렇게 넣으신 다음에 종이컵을 여기에 떨어뜨리면 짠! 아이고, 이렇게 탁구공, 어이구. 탁구공이 제대로 튕기지 않죠. 네. 네. 하지만 이 책상에 있는 무엇인가를 이용을 한다면 탁구공이 굉장히 높이 튀기게 되는데요. 과연 그것은 무엇일까요? 여기 뭐 물도 있고 막 휴지도 있는데 또 뭐가 있지? 자, 각자 선택한 것을 가,
같이 섞어서 실험을 한 다음에 여기서 탁구공이 가장 높이 튀긴 사람이 금메달 3개를 수여받게 됩니다. 금메달 3개요? 그러면 이번 경기만 이기면 되겠다. 오. 그렇죠. 자, 그럼 각자 원하는 재료를 선택해주세요. 탁구공을 제일 높이 튀기려면 난 이걸로 이걸로 하겠어. 탁구공 내 거야. 너 뭐 하는 거야? 이거 할 거야. 잠깐만. 여빈은 탁구공을 선택한 거야? 네, 제 생각에는 딴지를 걸어야죠. 다시 할게요. 네, 진짜? 제 생각에는 잠깐 왜? 아연이는 근데 왜 휴지를 선택했지? 나? 뭐야? 아, 나부터 하는 거야? 나는 이 휴지를 구겼을 때 안에 공기층이 생기잖아. 공기가 있는 풍선 안에 잘 튀겨져? 안 튀겨져? 잘 튀겨지지, 통통. 그치, 그러니까 나는 그 공기층 때문에 탁구공이 잘 튀겨질 것 같아. 아니죠. 내 생각은 바로 이 물이야. 물을 이렇게 컵에 넣은 다음에 떨어뜨리면 물이 막 위로 튀잖아. 옆으로 튀지 않나? 사방으로 튀지, 사방으로. 아니야. 어쨌든 물이 튀면서 같이 탁구공도 위로 튕겨 오를 것 같아. 드디어 제 차례인가요? 아, 네, 제 차례입니다. 정답은 이 탁구공입니다. 탁구공? 탁구공 자체가 원래 잘 튕기잖아요. 그런데 탁구공 두 개를 넣으면 두 배로 잘 튕기겠죠. 그래서 정답은 이 탁구공. 아, 그 여비는 조금 아닌 것 같긴 한데. 자, 금메달 3개가 걸린 세 번째 대결. 과연 준이들은 누구의 주장이 가장 맞다고 생각하나요? 준이들 지금 준준이가 들어와 있죠. 컵에 무엇을 넣고 종이컵을 떨어뜨리면 탁구공이 위로 이렇게 튕겨 오를까요? 지금 바로 듀인들의 생각을 눌러줘. 자, 컵에 무엇을 넣고 떨어뜨리면 탁구공이 높이 튕겨 오를까요? 당연히 휴지를 구겨 넣어야 된다니까. 아니, 물을 채워 넣어야지. 탁구공 두 개를 넣으면 두 배로 튕길 거예요, 듀인들. 잘 생각해봐요. 제 아니요? 말이 맞아요, 듀인들. 이것만큼은 진심이에요. 아, 준이들은 2번 물을 채워넣는다를 많이 선택해 주었어요. 준이들 믿어줘서 고마워요. 그래도 저를 지지해 준 준이들 너무 고마워요. 저를 선택해 준 준이들 걱정 마세요. 선물의 주인공은 여러분이니까요. 좋습니다. 자, 그럼 과연 누구의 의견이 정답일지 바로 실험을 통해서 알아볼게요. 좋아요. 자, 각자 컵에 준비를 해주십시오. 네. 넵. 자, 저는 이 휴지를 구겨서 공기층을 만든 다음에 컵에 넣겠습니다. 네. 자, 저는 이렇게 물을 가득 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전 이렇게 컵 안에 탁구공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들 준비됐나요? 네! 봤는데. 자, 그럼 오늘의 빵 터지는 올림픽의 세 번째 경기! 탁구공을 높이 튕겨라! 자, 좋습니다. 그럼 과연 누구의 의견이 정답일지 지금 바로 그 결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모두 컵을 높이 들어주세요. 네. 네. 자, 과연 누구의 컵이 탁구공이 가장 높이 튀길지 지금 바로 중간 집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여비와 지연이가 금메달 한 개씩으로 둘이 공동 1등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니, 딩디 형, 응? 꼭 실험 전에 이런 거 해야 됩니까? 아, 왜? 다른 올림픽도 다 이렇게 하잖아. 아, 이러다가 막 공, 그 뭐야, 그거 광고라도 보고 오겠어. 그래. 광고라도 보고 막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야? 어머, 어떻게 알았지? 광고는 아니지만 두근두근 빵빵 보고 올 거거든. 준이들, 2부에서는 경기 결과가 나오니까 모두 기대해 주세요. 조금만 기다려. 세계 최초 실험과 체육이 만난 준이들의 축제. 다시 돌아온 빵 터지는 올림픽. 자, 현재 금메달 한 개씩으로 여비랑 지연이가 선두를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세 번째 경기인 탁구공을 높이 튕겨라가 진행 중에 있는데요. 네, 누구의 탁구공이 가장 높이 튈까요? 그건 바로 저, 아연 선수입니다. 저는 이 컵에 휴지를 이렇게 구겨서 넣었는데요. 이 휴지에 공기층이 생기기 때문에 이 공기층 때문에 탁구공이 높게 튀어오를 수 있게 됩니다.
아니죠, 아니죠. 오늘의 우승의 주인공은 바로 지연. 저는 지금 컵에 물을 가득 채웠는데요. 물이 이렇게 떨어질 때는 물이 퍼지면서 탁구공도 같이 위로 튕겨 오를 것 같습니다. 금메달 3개의 주인공은 바로 나요. 이 컵 안에 두 개의 탁구공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탁구공이 위에 있는 탁구공을 치면서 이렇게 두 배로 튕길 것 같습니다. 자, 좋습니다. 조금 아까 드니들은 지연이의 의견인 물이 들어있는 종이컵이 가장 높이 탁구공이 튀어오른다라고 많이 선택해 주었죠? 네. 자, 그럼 오늘은 지체하지 않고 바로 경기 속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자, 모두 됐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됐는데죠. 준비됐습니다. 네, 저는 여기에 구긴 휴지와 탁구공을 넣었고요. 저는 컵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놓고 그 위에 탁구공을 띄웠습니다. 전 컵 안에 두 개의 탁구공을 넣었습니다. 좋습니다. 자, 과연 듀니들의 선택이 맞을지 지금 바로 결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네. 컵을 높이 들어주세요. 들어왔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하나, 둘, 셋 하면 동시에 떨어뜨리는 거예요. 네. 자, 하나, 하나, 둘, 뜨리파. 아, 진짜요? 아, 알았어. 자, 다들 그럼 진짜로 한다. 하나, 하나, 둘, 셋! 셋! 우와, 얘들아, 맞지, 맞지? 내 탁구공이 제일 높이 튕겼다. 와, 내 거는 아예 튀지도 않고 그냥 들어갔어. 나는 옆으로 그냥 빠졌어. 맞다. 어, 근데 진짜로 컵에 물을 넣으니까 탁구공이 높이 튕겨 오르네? 이거 왜 그러는 거야? 왜 탁구공을 물에 넣으면 더 잘 튕기는 거야? 왜 그렇게 되는 건지는 지금부터 이 딩대생이 속 시원히 알려줄게. 운동하는 물체가 가지는 힘인 운동에너지는 물체의 위치와 무게에 영향을 받는데요. 탁구공이 튕기는 정도는 이 운동에너지가 클수록 높아지게 됩니다. 컵에 물을 넣고 떨어뜨리면 물의 무게로 인해 빈 컵보다 무게가 무거워져 더 큰 운동에너지를 가지게 되면서 탁구공이 높이 튕기는 거죠. 이때 물은 나누어졌던 운동에너지를 한 곳으로 모아주는 역할도 해서 탁구공이 더 높이 튕기게 됩니다. 원리를 아니까 정말 정말 든든하군. 아, 물의 무게 때문에 운동에너지가 높아지는 거구나. 또 물은 분산된 운동에너지를 모아줘가지고 탁구공에 전달! 탁구공이 더 높이 튕길 수 있는 거구나. 오늘 딩대 오빠 덕분에 운동 에너지에서도 알게 되고 정말 든든하다. 같이 듀니도 다 같이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빵빵빵빵빵이야 완전 빵이야 광지식 빵 터졌네 지금 뭐라고? 컵에 물을 넣으면 탁구공이 위로 튕겨 오를 것 같다라고 선택한 주니들 있죠? 그 중에 추첨했어요. 선물 받을 주니들 보여주세요. 축하해요. 축하해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빵 터지는 올림픽 세 번째 대결 최종 승자는 바로 재현이. 아, 잠시만요. 네. 제가 그 금메달이 있는데 우리 아연이 목이 허전해 보여서 화내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 하나를 양도하시겠다. 네네. 이런 하나를 양도하고 세 개를 얻어가는 최연이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자, 이제 이쯤에서 우리 잠깐만요. 어, 잠깐만요. 아, 아닙니다. 진행하시죠. 자, 네. 이쯤 돼서 우리 중간 집계를 한번 최종 해보도록. 최종 집계 좀. 그렇죠. 최종 집계를 한번 해봐야겠죠. 자, 오늘 빵 터지는 올림픽. 최종 금메달 3개를 획득한 지연이가 최종 우승! 어, 태극기 없어, 태극기? 나 태극기 이렇게 들고 막 뛰어내는 거 아니야? 아, 그건 좀 오바야, 오바. 오바야? 맞아, 맞아. 그런가? 아, 오바 맞다! 상품 뽑아야지. 아, 그렇죠. 오늘 빵 터지는 올림픽에 아주 빵 터지는 선물이 준비되어 있죠. 근데 아, 주머니에서 자, 꺼낼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자, 제가 어디서 꺼내는지는 비밀이고요. 자, 살짝만 보여드릴게요, 살짝만. 아, 뭐야? 어, 나 봤어. 문화상품권?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여러분 한번 추측을 해주세요. 이게 뭘까요? 지난주에 너무 안 나왔다.
아니야. 이게 뭘까요? 이게. 안지야, 지훈아. 빨리 진행해주세요. 됐습니다. 기대해볼게요. 자, 뭔데요? 빵 터지는 선물은 바로 청소년제권. 예. 아, 이거 어떡해. 뭐야, 내가 이거 받으려고 올림픽 이렇게 열심히 한 거야? 성화까지 키고 든든한 형까지 부르고. 아니 지난주에 너네가 청소 안 하고 다 도망갔잖아. 그래가지고 진짜 나 완전 삐짐. 아니 삐져도 그렇지 올림픽은 너무 과했잖아. 맞아, 이게 뭐야 무슨. 아이 그래도 우리 대청소하자 그냥 우리 다 같이. 아, 그래 우리 뭐 그래 청소하자 그냥. 그래 뭐 하자. 진짜? 진짜? 응. 할게. 그러면 내가 창고에 있는 실험 도구들 다 갖고 올 테니까 너희가 하나하나 깨끗이 잘 닦아줘야 돼. 청소 도구들을 다? 그거 다? 완전 많던데? 아니 별로 없어. 한 10박스 정도밖에 안 될까? 10박스? 아 맞다, 난 이거 청소면제 거 있으니까 나는 그냥 가볼게. 잠깐! 아 이럴 때 가면 우리가 아니지. 아, 여기서 우리 얘기가 왜 나와? 아 그럼 우리 청소 같이 하게 듬북이 부르면 되겠네. 에? 듬북이요? 응. 아 그게 좋겠다. 그치, 그치. 듬북아! 듬북아! 우와! 맞다. 지난주에 뭐야 딩동 오빠가 등에다가 듬북이 업고 팔굽혀펴기 했을 때. 맞다. 야 듬북아 지금 빨리 올라가. 지금 올라가. 기회가 없어. 빨리. 아니야. 오 듬북아. 빨리 와! 아니야, 더 빨리 와! 내 이게 뭐야! 준부가, 넌 뭐 할래? 바닥 닦을래? 아니야, 바닥 닦는 거는 좀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넌 그냥 탁구공이나 닦아라. 난 빗자루 해야겠다, 빗자루. 그럼 나 걸려야겠다. 야, 준부기 도망가, 도망! 야, 준부가 어디 가! 너도 청소해야지! 빨리! 막아! 야, 빨리 갔는데? 어떡해? EBS 알려줘 상세를 알차게 배울 시간! 지식을 준준하게 채울 시간! 알쏭달쏭 알뜻말뜻한 퀴즈! 든 얘들도 함께해요! 알쏭달쏭 거북아의 퀴즈! 든든하게 배운 과학원리! 다시 한번 복습해보고 정리해봐야겠죠? 준이들! 퀴즈 풀 준비됐으면 소리 질러! 예! 오늘도 황금알이 아니라 선물이 총 30개죠? 그쵸? 자, 우리 선물 30개! 가자! 가자! 준이들도 퀴즈 풀 준비가 된 것 같으니까 준북이 한번 불러볼까요? 준북아! 아이고, 준북이 왔어요. 자, 그럼 준북이 왔으니까 첫 번째 퀴즈 시작해볼까요? 네. 네! 오늘 두근두근 방방에서는 그림자 놀이를 했었죠. 그림자는 물체 이것이 통과하지 못해 생기는 부분을 말하죠. 이것은 무엇일까요? 맞춤법을 잘 봐야 돼요, 준이들. 1번 빛, 2번 빛, 3번 빛, 4번 빛. 준이들, 준준앱에 접속해있죠? 준북이가 황금알 낳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지금 바로 정답을 눌러줘. 과연 정답은 무엇일까요? 1번 빛, 2번 빛, 3번 빛, 4번 빛. 나는 빛인 것 같아. 난 그 빛. 맞지? 나도 그 빛. 빛. 알지? 거야. 우와, 준이들은 3번 빛이라고 해줬네요. 과연 준이들이 정답을 맞췄을지? 준부가 정답을 알려줘. 와. 정답은 3번 빛이었습니다. 그림자는 물체에 빛이 통과하지 못해서 생기는 부분을 말하죠. 준이들도 모두 귀여워. 이렇게 해서 황금알 한 개 정립. 하지만 두 번째 퀴즈도 있으니까 준이들 끝까지 집중해야 돼요. 네, 두 번째 퀴즈는 오늘 함께한 실험에서 나오는 복습 퀴즈죠. OX 퀴즈입니다. 운동하는 물체가 가지는 힘을 운동 에너지라고 했죠. 이 운동 에너지가 클수록 탁구공이 높이 튀어오른다. 맞으면 O, 틀리면 X. 운동 에너지가 크면 탁구공이 높이 튀어오른다고 했었나? 아, 이게 O였나 X였나? 이럴 땐 준이들한테 물어봐야지. 준이들, 든든앱에 접속해 있죠. 실험 내용을 잘 기억하면 정답 맞힐 수 있을 거예요. 정답을 아는 준이들, 정답을 눌러줘. 운동 에너지가 클수록 탁구공이 높이 튀어오른다. 아까 오라고 그랬나, 엑스라고 그랬나. 봤잖아. 어, 맞다. 오였어. 그치? 뭐? 오였던 것 같은데. 난 엑스였던 것 같은데. 아연아. 아니야, 오였어. 그래? 그래. 아닌가?
준이들은 오라고 선택해줬네요. 과연 준이들이 정답을 맞췄을지 준부가 정답을 알려줘 알려줘. 와, 정답은 오였습니다. 운동 에너지는 물체의 위치와 무게에 따라 영향을 받는댔죠. 그렇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가 클수록 탁구공은 높이 튀어오르죠. 준이들 모두 기억. 이렇게 해서 오늘의 황금알 총 두 개 정립. 현재까지 그러면 20명인가요? 네, 20명이 준이들에게 선물 보내줄 수 있죠. 마지막 퀴즈는 준이들과 우리가 함께 맞히는 퀴즈니까 우리도 집중 집중. 네, 함께 푸는 퀴즈 보여주세요. 자,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퀴즈 안 나오나요? 네. 나왔다. 태양계 행성 중 태양에서 가장 여섯 번째로 가까운 행성은 무엇일까요? 1번 화성, 2번 금성, 3번 토성, 4번 천왕성. 어차피 모르니까. 3번. 야, 너 그거 어떻게 하냐? 저희는 3번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럼 지인들의 정답도 살펴봐야겠죠? 지인들의 정답 보여주세요. 우와, 진짜? 우와! 과연? 설마 진짜 나 맞았어? 우와! 지연이 대박! 정답은 3번 토성이었네요. 그래서 우리가 맞췄네! 우와! 이렇게 해서 오늘의 황금알 총 3개! 그러면 선물 받을 준이들은 30명인가요? 네! 우와! 그러면 선물 받을 준이들 보여주세요! 축하해요! 30명이 준이들 축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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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많다! 진짜! 김부기 잘가. 준이들, 오늘 빵 터지는 실험실이 재미있었나요? 네, 네, 너무 재밌었어요. 이렇게 튀어오르고 아주 그냥 저는 너무 재밌었어요. 오랜만에 준준한 체육생활을 하는 느낌이라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럴 수 있죠. 네. 자, 준이들 집에서 실험을 따라하고 싶으면 무슨 실험이든 또 조심해야 돼요. 맞아요. 그리고 저번에 했던 실험들이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럴 땐 방과후 준준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다시 보기를 통해서 또 볼 수 있어요. 그럼 잊지 말고 다시 보기 꾹꾹 기억. 다시 한 양성 아니에요. 다시. 자, 잊지 말고 다시 보기 모두 기억. 그럼 우리 잠시 뒤에 던져라 준준 주세로 돌아올게요. 이따 만나요. 이따 만나요. 띠용 뭐야? 띠용. 주사위가 띠용 띠용. 선물이 팡팡. 던져라 준준 주사위. 오늘 주사위 던질 준이 나와주세요. 준준. 와,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목포시에 사는 2학년 남궁입니다. 남궁! 봄 준이 반가워요. 잠시만요. 네. 여기 선물 빙고판 보이죠? 어떤 선물 받고 싶어요? 캐릭터 놀이 세트. 캐릭터 놀이 세트. 그럼 여비가 던지면 되나요? 아니요, 여비가 던지면 되나요? 여비 오빠. 우와! 여비! 봄준이, 진짜 제가 꼭 뽑아줄게요. 자, 한 2주 만에 던지나요? 네. 여비 한 2주 만에. 오랜만에 던지면 네. 꼭. 네. 저희 저 귀 좀 주세요. 네. 여비 하나, 둘, 셋, 화이팅! 전국에 있는 준이들 외쳐라. 두근두근 주사위 던져라. 와, 두개도 던졌다. 1번 인형지 세트. 인형지 세트도 아직은 좋아요. 네, 하지만 제가 이 명령어 주사위로 꼭 원하는 선물 뽑아줄게요.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두근두근 주사위 던져라. 와, 높다. 위로 한 칸. 학습 만화 세트가 나왔네요. 곰준이 9번 학습 만화 세트 괜찮아요? 아, 고마워요. 자, 우리 봄준이 방송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 있나요? 네, 제 이름에서 성이 남궁이고 이름이 봄인데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 자꾸 궁봄이라고 잘못 불러서 봄이 제 이름이라고 제대로 알려주고 싶어요. 아, 제 성이 정이고 이름이 엽인데 사람들이 자꾸 정엽이라고 많이 불러서 저 진짜 속상하거든요. 아, 그럼 봄준이 궁봄이라고 부를 때 기분이 어때요? 저도 조금 속상했어요. 그리고 매번 봄이 이름이라고 말해주기 힘들었어요. 매번 그렇게 말해주는 게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봄준이는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때 봄이라는 뜻인가요? 네, 아빠가 저를 생각했을 때 기분 좋은, 싱그러운 봄이 떠오르는
없다고 해서 지어주셨어요. 우와, 너무 예쁜 이름이네요. 그러면은 저도 봄이 왔을 때 우리 봄준이가 계속 생각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봄준이 이렇게 예쁜 이름을 사람들한테 한번 불러달라고 말해보는 건 어떨까요? 네, 제 이름은 성이 남궁이고 이름이 봄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저를 꼭 봄이라고 불러주세요. 와! 사람들이 오늘 이후로 꼭 봄준이라고 불러줬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통화해줘서 너무 고맙고 우리는 내일 만나요. 안녕! 생방송 반가워 준준.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 저 잠시만요. 어머 깜짝이야. 왜요? 아, 뭐 제가 하려고 말았네요. 이름이 종료교에서 좀 속상할 때가 있었거든요. 친구들에게 한번 해보라고요. 우리 엽준이도 한번 사람들한테 부탁해볼까요? 네. 저도 엽이라고 많이 불러줬으면 좋겠어요. 봄준이 화이팅이에요. 네. 네, 생방송 반가워 준준.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 준이들 모두 재미있게 봤나요? 내일은 라떼는 그랬지에서 재밌는 게 나온다니까 모두 기대해요. 그럼 내일 만나요. 매일매일 반가워. 생방송 반가우 준준 안녕.